2000년에 미스 코리아를 나왔는데 대전 충남 진이었어요. 네. 저분인가요? 저 자료가 맞나요? 사실 근데 저 정도면 사실 운전님께 카메라 마사지 받고 뭐 이러면은 지금 얼굴 나와요. 미스 코리아 화장이 좀 아니 유명하잖아요. 찍혀서 그러겠죠? 2000년에 미스 코리아가 쟁쟁한 분이 많아요. 예. 네, 미스 코리아를 보면요. 2000년 진이 김사랑 씨, 미가 손태영 씨, 미스 코리아 한주혜영 사 박시연 씨, 윤정희 씨가 경기미였고요. 이보영 씨가 충남 진인데 본상 수상을 못했어요. 하지만 아니 근데 이거 조금 그런 게 이분들한테 저 클레임 들어요. 박시연하고 윤정희하고 이보영은 옛날 사진 놓고 손태영하고 김사랑 요즘 사진 놓고. 아니 옛날 사진 아니에요. 옛날 사진이에요. 그때 사진. 이 말이 더 나빠요. 더 직접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. 아, 내가 봤을 때 두 번 죽인 거야. 역시 진미가 낫네. 역시 저기 심사위원들 아주 정확하네. 근데 이보영 씨가 약간 방송에 대한 야망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대학교 4학년 때 사랑의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커플 상사가 나오고 했더라고요. 나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나온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스튜디오 나왔을 때 사진인데. 아, 국문과. 네. 그리고 MBC 아나운서 시험 치셨어요. 네. 장현 아나운서랑 둘이 최종까지 올라갔으면 그래도 상당한 실력이죠.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뽑힌 거죠? 네, 최종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시험 보면 웬만하면 붙거든요. 근데